위대한 수업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이나 낳고 싶나요? 2023년 2월,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죠. 우리는 일본 저출생 문제 전문가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패러사이트 싱글, 격차 사회 등의 개념을 창안한 그는 일본의 저출생이 왜 30년 동안이나 계속됐는지 연구했죠.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로맨틱하게 설레는 건 현실 속 인간이 아니라 가상세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시청자 여러분.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야마다 마사히로고요. 일본 주오대학 사회학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가족사회학으로 가족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죠. 최근엔 일본의 저출생 문제를 연구합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저출생 문제가 대두됐다죠. 일본은 오랫동안 저출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오늘 강의에선 그 얘기를 해볼게요. 강의 주제는 심각해지는 일본의 저출생 실태에 관해서입니다. 저출생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합계 출산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해요. 합계 출산율이 2.1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약 두 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니 인구수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반대로 합계 출산율이 2.1을 크게 밑돌면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70년 전인 1950년경엔 합계 출산율이 4였어요. 당시 여성 한 명당 대체로 아이를 4명씩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1970년경 합계 출산율이 2까지 떨어지더니 1990년대 이후로는 쭉 감소 추세였습니다. 작년엔 1.26까지 떨어졌죠. 두 번째 지표로 출생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수를 말해요. 출생아 수를 살펴보죠. 2022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77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1949년,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는 1년에 무려 27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더니 1973년에는 약 200만 명, 2010년경에는 약 110만 명 정도가 태어나더니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세 번째 지표로 미혼율이 있죠. 미혼율은 특히 한국, 일본, 중국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말해요.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미국은 미혼 출산율이 기혼보다 더 높기도 하죠.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프랑스에선 미혼으로 출산하는 여성 비율이 이미 50%를 넘었어요. 반면에 일본은 겨우 2%에 불과합니다.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도 미혼 여성의 출산은 드물죠. 즉, 동아시아의 저출생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미혼율의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2020년 일본 인구 조사에 따르면 30에서 34세 미혼 남성은 이미 51.9%, 미혼 여성은 38.5%에 달해요. 30대 초반 남성 2명 중 1명이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도 3분의 1 이상이 미혼이에요. 현재 50세인 남성의 미혼율을 보면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을 안 한 남성은 28.3%, 여성은 17.9%입니다. 그 정도로 높아졌어요. 그 결과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얘기를 아는 분도 있을 텐데요. 2023년 초에 기시다 총리가 대책을 발표했죠.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선언했어요. 이지겐의 소시카 대책에 도전시 若い 세대から ようやく 정부가 본기가 났다고 思っていただける 構造を 実現すべく 차원이 다르다고 하니까 몇 차원으로 만드는 거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일본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건데 뭐 당연한 결과죠. 저출생 문제는 이미 1989년부터 대두됐습니다. 1989년의 합계 출산율이 1.57에 불과하다는 게 1990년에 밝혀지면서 저출생 문제가 제기됐죠. 일본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대책 없이 30년이나 지났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국가도 과거엔 저출생으로 합계 출산율이 1.4나 1.5까지 떨어졌어요. 그 나라들은 저출생이 표면화되자마자 대책을 취했죠. 물론 출산율이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일본은 여성 한 명이 낳는 자녀 수가 계속 낮게 유지됐습니다. 저출생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출생아 수가 별로 줄지 않아요. 한 세대는 대략 30년이니까 과거 저출생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가 30년이 지나 아이를 낳을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의 감소는 당연하다고 학자들은 걱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부 관료들은
30년 후의 일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0년 후를 위해 저출생 대책을 세운다고 해봐요. 30년 후면 정부 관료들이 다 은퇴할 나이죠. 당장 시급하면 대책을 세우겠지만 30년 후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라면 다릅니다. 적어도 일본에선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일본 정부는 유럽을 따라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본은 유럽의 저출생 대책을 모방해 어린이집을 증설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죠. 그래서 도쿄 23구는 비교적 고소득 여성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일본의 저출생 대책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반대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방은 아무래도 방치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생이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에 관한 이런 의견도 있어요.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식량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저출생이 필요합니다. 일본을 말해볼게요. 교통 체증이나 만원 전철 같은 교통난이 심각하니 저출생으로 출생아 수가 줄면 주택 가격과 만원 전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면 전철 운행 횟수도 줄어들 거예요. 사업 운영이 힘드니까요. 참고로 전 대학 교수잖아요. 곧 은퇴하지만 앞으로의 일이 걱정됩니다. 현재 일본의 20세 인구는 대략 113만 명인데요. 20년 후엔 분명히 77만 명으로 줄어들 거예요. 일본의 대학 정원은 70만 명이니 20년 후면 대학이 점점 줄어들겠죠. 입학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물론 대학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전 교수거든요. 대학이 줄면 교수의 수도 점점 줄어들겠죠. 실제로 올해 일본의 대학 두 곳이 입학생 부족으로 폐교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죠. 저출생이라는 것은 청년, 중년, 노년 인구가 똑같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노년 인구는 아직 많은데 청년 인구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고령자를 부양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 일본의 고령화율을 볼까요? 12.1%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8.9%입니다. 세계 1위라고 하죠. 사실 저도 고령이니 그 수치에 포함되죠. 제가 10에서 20년 후에 병들어 누워있을 때 간호하고 보살펴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젊은 사람이 많은 나라로 이민 갈까 고민도 하죠. 즉 출생아 수가 줄어서 인구가 줄어들면 전철은 붐비지 않겠지만 사회 보장비 부담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 현재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가난한 생활을 할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앞에서 저출생의 원인에 대해 설명드렸죠. 일본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미혼화에 있습니다. 이게 일본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물론 유럽도 저출생 문제가 있지만 유럽은 아이를 둘 대신 하나만 낳아서 문제인 거고요. 일본은 애초에 결혼을 안 합니다. 일본인을 조사해봤더니 미혼이든 기혼이든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둘씩 낳고 싶어 해요. 즉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이 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40년 전에는 여성 한 명이 아이 4명을 낳았지만 작년엔 0.7명이었던가요? 평균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죠. 저출생이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사전에 여러분께 설문조사를 부탁드렸는데요. 결혼하고 싶다는 분이 약 47.8%, 결혼하기 싫다는 분이 22%, 잘 모르겠다는 분이 30%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분도 절반이 채 안 됐죠. 어쩌면 한국과 일본 모두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한국은 결혼이 싫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일본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수업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이나 낳고 싶나요? 2023년 2월,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죠. 우리는 일본 저출생 문제 전문가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패러사이트 싱글, 격차 사회 등의 개념을 창안한 그는 일본의 저출생이 왜 30년 동안이나 계속됐는지 연구했죠.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로맨틱하게 설레는 건 현실 속 인간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시청자 여러분,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야마다 마사히로이며 일본 주오대학 사회학 교수입니다. 강의 주제는 일본의 저출생과 가족의 미래입니다. 격차사회의 진행과 결혼난의 출현에 관한 얘기죠. 지난 강의에서 결혼을 원해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늘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현재 80세인 사람들은 무려 97%나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별 노력을 안 해도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대부분 짝을 만나 결혼했죠. 이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우울해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 25%는 평생 결혼을 못할 겁니다. 결혼한 사람도 안심할 수 없죠. 지금 일본에서는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놀라요.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게 쉽다고 생각했나 봐요. 현실은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거 일본이 중산층 사회였기 때문일 거예요. 결혼이 뭘까 생각해보면요. 결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겠죠.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선 그렇게 같이 살면 끝이지만 일본이나 동아시아에선 결혼의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과 살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꾸려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죠. 결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신 생활을 할 때보다 결혼 후의 생활 형편이 더 좋아져야겠죠. 반대로 말하면 독신 시절엔 잘 살다가 결혼해서 가난해지는 건 싫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볼까요? 1975년부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일본의 고도 성장기는 1972년에 끝났는데요. 그때까진 연봉이 1년에 10%씩 인상됐어요.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버블 경제가 한창이었습니다. 다들 들떠서 신나게 즐기던 시대였죠.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남성은 종신고용제와 함께 연공서열제의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1990년경까지는 중학교 졸업자든 고등학교 졸업자든 기업에 취직하면 평생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이 점점 증가할 거라는 기대도 있었죠. 여성의 입장에서도 누구랑 결혼을 하든 남편의 수입이 안정적이고 수입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1990년경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992년 버블 경제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일본도 타격이 컸어요.
1990년 이후 일본은 경제 격차가 점점 커지는 시기에 진입했죠.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증가했죠. 직장에서 활약하는 고소득 커리어 우먼도 등장했지만 비정규직 남성도 증가했거든요. 일본은 정규직인지 아닌지가 하늘과 땅 차이죠. 수입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남성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남성이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요. 무슨 뜻이냐면 저소득 남성은 결혼 상대로 선택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1990년대부터 세계화의 물결이 퍼져나가면서 정보화와 서비스화의 진전이 일어났어요. 일본은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불가능해졌죠. 그리고 학력이 높지 않은 청년은 정규직이 되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4분의 3은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이것이 결혼해서 아이둘을 낳는 청년 4분의 3과 미혼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나머지 저소득 청년으로 나뉜 원인이에요. 일본에서 정규직은 지금도 종신고용과 연공서열로 보호받습니다. 저도 정규직 대학 교수가 된 덕분에 수업을 엉망으로 하고 논문을 한 편도 안 써도 학생들 시험지만 잘 채점하면 돼요. 평생 수입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결혼해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인은요, 위험을 극도로 기피하는 국민성 같은 게 있어요. 일본인 중엔 자산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행도 위험할지 모르니까 수백만, 수천만 엔을 장롱에 넣는 사람이 많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혼인율이 줄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자란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겠죠.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사회에서 고려하는 문제죠. 아이를 고생시키기 싫다는 생각에 아이를 힘들게 할 것 같은 환경이면 아이를 낳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상대랑 연애도 안 하죠. 전 1957년에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자영업을 했는데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어릴 땐 비가 새는 집에서 살았어요. 전 그때마다 빨리 부모님 집을 나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지금보다 부모님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기대를 하기 힘들죠. 그냥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오히려 편해요. 즉, 1990년 이후로는 결혼해서 더 잘 살 수 없다거나
자식을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전 다양한 조사를 하는데요. 결혼 상대에게 바라는 연봉을 알아봤어요. 10년 전부터 조사를 했는데 일본 남녀의 차이가 있더군요. 대부분의 남성은 상대의 소득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남성의 소득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여성은 20%에 불과했어요. 20년 전이든 최근이든 거의 20%로 유지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의 연봉이 400만, 600만, 800만, 1000만 엔이 안 되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했어요. 이 결과를 영국에서 발표했는데요.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영국인들은 속으로 상대의 연봉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라도 겉으로 티를 안 낸대요. 결혼은 돈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격과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더군요. 이 조사를 중국에서도 발표했는데 반응이 달랐어요. 중국 여성은 결혼할 남자의 소득이 아니라 남자 부모의 재산을 파악한대요. 남자의 부모가 돈이 많으면 결혼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영국과 중국의 중간 같은데 한국은 어떤가요? 일본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통 남편은 정규직, 아내는 아르바이트죠. 아내는 연봉 100만 엔 정도의 아르바이트가 많아요. 부부 모두 고소득자라서 미래 걱정이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남성은 결혼 상대로 선택받지 못해요. 수입이 적은 남자와 결혼하느니 부모와 같이 사는 게 더 낫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미혼율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께도 제가 무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결혼 상대에게 바라는 연봉을 조사했더니 남성은 절반 이상이 상대의 수입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죠. 여성은 역시 상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많은 여성을 바라는 남자도 늘고 있어요. 최근 일본에서도 이왕 결혼할 거면 수입이 적은 여성보다 수입이 많은 여성이 좋다는 남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업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이나 낳고 싶나요?
2023년 2월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죠. 우리는 일본 저출생 문제의 전문가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패러사이트 싱글, 격차 사회 등의 개념을 창안한 그는 일본의 저출생이 왜 30년 동안이나 계속됐는지 연구했죠.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로맨틱하게 설레는 건 현실 속 인간이 아니라 가상세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시청자 여러분,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야마다 마사히로이며 일본 주오대학 사회학 교수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자식을 고생시키기 싫은 부모라고 할 수 있죠.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공통 성향으로 저출생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전 1년간 미국에서 살아봤는데요. 물론 미국인이 일본인보다 아이를 싫어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인 부모보다 잘 놀아주죠. 하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감만 놓고 보면 일본은 유럽, 미국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선 자식의 미래가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식이 정말 강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식만큼은 장래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싶다는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자식이 비참하고 슬픈 일을 겪지 않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 미혼 남녀 약 200명 이상을 만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결혼한 남녀는 물론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인터뷰를 진행했죠.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남자 연봉이 1,000만엔 미만이면 결혼을 안 할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30대 여성이 한 말입니다. 1년 수입이 100만엔밖에 안 되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이어서 말했어요. 전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나 혼자라면 가난은 크게 상관없어요. 하지만 전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만약 제가 아이를 낳게 되면 저보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바라지 않더라도 피아노를 가르쳐서 음대까지는 보내고 싶어요. 이런 계산을 했을 때 남편의 연봉이 1,000만엔 미만이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께 받은 것 이상으로 자식에게 돈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에서 일본과 유럽, 미국의 사고방식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돈을 써야 한다는 부담이 자녀가 성년이 되는 순간 끝나요. 성년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비는 부모가 내주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스스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 다니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은 거의 무상교육이라 진학할 의지만 있으면 돼요. 즉 양육비는 자식이 어릴 때만 나가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도 성년까지만 키우면 되니까 경제적 부담이 덜하죠. 하지만 일본은 자식이 큰 다음에 본격적으로 돈이 나갑니다.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높지 않은데 50%를 조금 넘기는 정도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약 20%는 전문학교에 가요. 그걸 다 포함하면 대부분의 자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에게 손을 벌려야만 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부모도 자식이 잘 살길 바라며 지원을 하죠. 좋은 대학에만 갈 수 있다면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키겠다는 일본인 부모가 많습니다. 비용을 생각하면 부모가 힘들 수밖에 없죠.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자녀를 원하는 만큼 낳지 않는 이유를 알아봤어요. 3명을 낳고 싶지만 2명을, 2명을 낳고 싶지만 1명을, 1명을 낳고 싶지만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한대요.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양육과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 이유는 집이 좁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자기 방이 있는 아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은 달라요. 아이들에게 각자 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개인 방을 쓰는 게 일반화됐죠. 내 집 넓이를 보고 몇 명을 낳아도 될지 계산을 하다 보니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왜 과거에는 3, 4명씩 낳았을까요? 일단 1980년경까지는 부모의 학력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요즘은 부모보다 고학력자가 되는 게 쉽지 않죠. 1960년경의 대학 진학률은 10에서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땐 중졸자도 많았죠. 부모가 중학교만 나왔으니까 자식은 중졸 이상 혹은 고졸 이상만 돼도 부모로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는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자식이 대학에 입학했다면 자식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부모들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죠. 그러니 자식에게 나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엔 대입 경쟁도 치열하지 않았어요. 등록금도 정말 쌌습니다. 전 국립대학에 다녔는데 입학할 당시 1년 등록금이 36,000엔에 불과했어요. 요즘은 다르죠. 국립대학 1년 등록금이 50에서 60만엔에 달합니다.
저랑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20에서 30년 전, 그러니까 1990년대에 버블 경제가 붕괴하기 전까지 중졸이든 고졸이든 전문 학교를 나왔든 정규직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졸이나 고졸도 도요타 같은 대기업이나 은행에 취직할 수 있었죠. 특히 남성은 취직하면 평생 수입이 보장됐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중졸이든 고졸이든 안심하고 사회에 내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1990년 이후로는 부모의 학력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부모가 다 대졸인데 자식이 고졸이라면 일본에선 딱하다기보다 부끄럽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어요. 자식이 더 고학력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졌죠. 부모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부담이 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의 경제 격차가 커졌어요. 1990년 이전엔 고교 중퇴자도 열심히만 살면 정규직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교 중퇴자가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고학력자로 키워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학력을 쌓지 못하면 이른바 프리터족, 아르바이트밖에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정규직인 4분의 3은 아이를 둘씩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집이나 차도 살 수 있고 자식 학비도 걱정 없으니까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녀 둘을 낳는 겁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나머지 4분의 1은 결혼을 해도 아이가 가난하게 사는 게 불쌍하니까 애초에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예전 강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야마다 교수님은 가족 이야기를 하신다더니 계속 돈 얘기만 하시네요. 가족은 돈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어떤 중년 여성분이 말씀하신 의견인데요. 제가 돈이 가족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설득하는데 다른 여성이 거들더군요. 야마다 교수님 말씀이 다 맞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분들은 대부분 부자더군요. 왜 일본은 미국, 유럽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걸까요? 일본엔 체면의식이란 게 있어요. 체면의식을 외국어로 번역하기 참 힘든데요. 영어로는 appearance지만 뜻이 조금 달라요. 중국어는 멘츠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남한테 안 좋은 말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따돌림 당할까 걱정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일본에선 집단 따돌림이나 히키코모리가 사회적 문제인데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있대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들려준 얘기인데 그 선생님께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스위치 게임기가 없으면 친구들이 안 놀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로 자녀가 불평하는 걸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친구네 부모님은 사줬다는데 왜 나는 안 사줘요? 친구네 부모님은 등록금도 내줬다는데 왜 제 건 안 내주세요? 이런 불평이 두려운 거죠. 아마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서양은 기독교나 이슬람교죠. 물론 이슬람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지만 둘 다 개인주의적인 종교라서 죽을 땐 혼자라고 합니다. 신의 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일본은 조상을 공경하고 자손의 번영을 바라는 의식이 있죠. 자손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은 후 절을 받으려면 돈을 들여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이 미국, 유럽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강한 건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전에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자식을 어디까지 진학시키고 싶을까요? 대학까지 보낸다는 분이 56%, 유학까지 보낸다는 분이 3분의 1이었어요. 아이가 어릴 때 유학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기대치가 점점 높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수업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이나 낳고 싶나요? 2023년 2월,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죠. 우리는 일본 저출생 문제의 전문가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패러사이트 싱글, 격차 사회 등의 개념을 창안한 그는 일본의 저출생이 왜 30년 동안이나 계속됐는지 연구했죠.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로맨틱하게 설레는 건 현실 속 인간이 아니라 가상세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시청자 여러분.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야마다 마사히로이며 일본 주오대학 사회학 교수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합니다. 한국 분들은 패러사이트의 뜻을 잘 알 거예요. 제가 1997년 패러사이트 싱글이란 말을 만든 게 벌써 25년 전인데요. 패러사이트 싱글이란
부모랑 같이 사는 미혼 성인을 뜻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은 대부분 혼자 살 거라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조사를 해봤더니 결혼하지 않은 대부분의 성인은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이 밝혀졌죠. 평균 수치를 볼까요? 일본에선 결혼하지 않은 성인의 약 70~80%가 부모와 함께 삽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자식이 성인이 되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켜요. 유럽, 미국은 모든 게 커플 중심이잖아요. 아직 어린 자식이 있더라도 가끔 부부끼리 외출해서 놀다 오는 게 일반적이죠. 반면 일본은 부모 자식 사이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녀 사이가 무척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령 부부 사이는 나쁘더라도 자식과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유럽과 미국 사람들은 자립심이 강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걸 무척 부끄럽게 여기죠. 반면에 일본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부모와 자식 모두가 선호해요. 예전 일인데요. 부모랑 같이 살면서 요리는 전부 어머니에게 맡긴다는 커리어 우먼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모님께 얹혀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주는 거죠. 어머님 혼자 밥해 드시면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어주는 거예요. 일본에선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끄럽게 여겨지는 건 돈이 없어서 혼자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는 통념이 있어요. 제가 1997년 처음 패러사이트 싱글이란 말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남녀 모두 정규직이 많았습니다. 혼자 살려면 살 수 있는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죠. 부모와 살면 자기가 번 돈은 용돈으로 쓰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놀러도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기생충 같다고 생각했고 주체적으로 부모한테 기생한다는 뜻에서 패러사이트 싱글이란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 중엔 소득이 적어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유럽과 미국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혼자 살면 생활이 힘들어지니 함께 살 상대를 찾죠. 그리고 어차피 동거할 거면 친구보단 사랑하는 사람이 나으니까 패러사이트 싱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일본은요. 혼자 살거나 결혼했을 때 생활 수준이 떨어질 것 같으면 부모랑 함께 사는 걸 선택합니다. 아직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나이를 먹고 난 이후죠. 부모랑 함께 살던 싱글들이 점점 중장년이 되고 있어요. 2015년에 이미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35에서 44세의 중년이 많았습니다. 300만 명을 넘어섰죠. 부모는 이미 70세 정도가 됐으니 은퇴도 했을 텐데 아들이 계속 얹혀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약 300만 명이라는 거죠. 50대 혼인율을 조사해 봤는데요. 결혼한 비율을 봤더니 50대 남성은 약 65%, 여성은 약 70%가 결혼을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대략 남성의 35%, 여성의 30%는 배우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아직은 부모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70, 80세가 되어도 자식 걱정을 많이 해요. 심지어 연금을 받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연금을 붓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상하죠? 연금을 받는 분이 한창 일할 자식의 연금까지 부어요. 상황이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대체 앞으로 어떤 미래가 벌어질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사회는 없었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중년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회예요. 단순히 결혼만 안 한 게 아니라 부모한테 얹혀 살면서 부양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요즘엔 남녀 모두 소득이 적어요. 소득이 적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부모랑 같이 사는 겁니다. 저축한 돈도 연금 부을 돈도 없죠. 마음껏 연애를 즐기는 고소득 싱글은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부모의 지원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선 노인 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부모를 학대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자식이 많아요. 학대라기보다 방치도 있어요. 30, 40, 50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도 혼자 못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진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앞으로 수십만 명이 생길 거예요. 소득도 적고 연금도 안 붙는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사라지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이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부모랑 같이 산다고 해서 다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지만 부모랑 같이 사는 미혼자 대부분은 그리 사교적이지 않아요. 집에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고립된 사람이 많죠. 부모하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사망하면 대화가 단절되는데 이런 사람이 매년 수십만 명씩 증가할 겁니다. 신문을 유심히 읽다 보면 부모가 사망한 걸 몇 명씩 숨기다가 들키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일본에선 종종 있는 일이죠. 부모가 죽었지만 신고하지 않고 부모의 연금을 계속 받아 쓰다가 발각돼서
체포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일본에선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범죄율이 낮기로 유명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되면 가족에게 배를 끼치니까 단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일본의 소년 범죄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과거엔 비행 청소년이 많았죠. 30, 40년 전만 해도 비행 청소년이 꽤 많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방에 들어박혀버리거든요. 대신 증가하고 있는 범죄가 노인 절도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체포되는 게 자식에게 창피하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식 없이 혼자 살면 패끼칠 사람이 없죠. 그러니 절도나 우발적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이 늘고 있는 겁니다. 5년쯤 전부터 일본에선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어요. 가족이 없어서 돌봄은커녕 간병도 받지 못하죠. 그렇게 혼자 죽어가는 경우가 연간 3만 명에 달합니다. 시신을 걷어줄 지인도 가족도 없어요. 게다가 요즘은 형제 수도 적잖아요. 현재 70에서 80대인 분들은 형제가 서너 명씩 있을 테니까 조카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40에서 50대인 분은 형제가 많아야 두 명이죠. 일본은 대부분 형제 사이가 별로인 가족이 꽤 있어서 유골 인수를 거부하거나 조카까지 연락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럽과 미국의 청년들은 대부분 혼자 살아서 결혼이나 동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본은 약 70%의 청년이 부모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빈곤 문제로 시위하는 일본 청년들을 보기 힘든 거예요. 일본 청년들이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고 청년을 더 챙겨달라며 시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와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쓸 용돈만 벌면 되니까요. 1년에 100만 엔 정도면 용돈으로 충분하죠. 부모랑 살면 그 돈으로도 1년에 해외여행을 3번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부모도 여유가 없어서 패러사이트 싱글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새로운 현상으로 일명 청년 빈곤 문제라고 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대부분 부모는 성공한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쉽게 기생할 수 있었지만 이젠 자식이 기생할 수 없는 가정이 많아졌어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죠. 부모와 함께 사는 분이 36.7%, 혼자 사는 분이 52.2%였어요. 한국도 결혼하기 전까진 부모랑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 사회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쩌면 20에서 30년 후에는 일본처럼 부모와 살던 중장년 때문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50에서 60년 후에 자식들이 노년이 되면 사망해도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수업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이나 낳고 싶나요? 2023년 2월,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죠. 우리는 일본 저출생 문제 전문가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패러사이트 싱글, 격차 사회 등의 개념을 창안한 그는 일본의 저출생이 왜 30년 동안이나 계속됐는지 연구했죠.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로맨틱하게 설레는 건 현실 속 인간이 아니라 가상세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시청자 여러분,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야마다 마사히로이며 일본 주오대학 사회학 교수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강의네요. 강의 주제는 연애의 세태와 가상관계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요, 혼인율이 감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애인이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약 5년에 한 번씩 애인이 있는 미혼자의 수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2005년 결과를 볼게요. 남성의 27.2%, 여성의 36.7%가 애인이 있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에도 조사를 했는데요. 애인이 있다고 답한 남성은 21.1%였어요. 즉, 남성 5명 중 4명은 애인이 없다는 겁니다. 애인이 있는 여성은 약 27%였죠. 여성도 4명 중 3명은 애인이 없을 정도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성교육협회라는 곳에서 고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경험이 있는지 조사했는데요. 2005년 결과를 보면 대학생 남녀 모두 62에서 63%가 성 경험이 있었어요. 2017년 최근 결과를 볼까요? 2005년보다 줄었는데 남성 46%, 여성 36%만이 성 경험이 있었어요. 즉, 대학생의 절반 이상은 남성조차 성 경험이 없습니다. 이 결과를 영국에서 발표했어요. 거짓말이죠?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대요. 금세기 들어 20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됐습니다. 연애나 성관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성향은 결혼 후에도 그대로 유지돼요. 일본에선 섹스리스 부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섹스리스 부부를 조사했는데요. 18세에서 49세의 섹스리스 부부가 무려 58.5%로 확인되었습니다.
60, 70대 부부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부 두 쌍 중 한 쌍은 섹스리스라는 겁니다. 요즘 제 관심 분야는요. 결혼 상대나 애인을 사귀어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는 물론 애정이 깃든 관계를 맺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줄고 있는데 대체 어디서 친밀감이란 감정을 충족하는 걸까요? 요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있죠. 전에 비정규직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인 사람은 노력만 하면 수입이 늘어날 거라는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는 아무리 노력해도 수입이 안 늘죠. 인정받기도 힘들고 언제 잘릴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삶의 보람이나 의미를 대체 어디서 찾을까요? 현실에선 희망이 안 보이고 직장에서 빛을 발하기는 힘들잖아요? 현실에서 애인을 사귀고 결혼해서 풍요롭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쩌면 가상세계에서 위안을 얻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족 얘기부터 해보죠. 저는 가족이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필요로 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그렇게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감각이나 소중히 여겨지는 경험을 양분 삼아 살아갑니다. 과거, 그러니까 애인이 있거나 결혼한 사람은 애인이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지금은 달라요. 배우자나 연인이 없는 사람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 30년 전에 반려동물 가족이란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반려동물 가족이란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가족 같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뜻하죠. 고양이를 키우는 싱글 남성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상적이더군요. 여자는 배신하지만 반려동물은 배신하지 않아요. 즉, 현실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보다 반려동물과 관계를 맺는 것이 깨질 걱정도 없고 안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작년에도 조사를 했는데요.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한 상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 배우자라고 답했습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부모랑 사는 미혼은 부모라고 말했죠. 하지만 반려동물을 말한 분도 꽤 있었어요. 특히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경우 아내, 그러니까 여성은 남편보다 반려동물이랑 있는 게 더 편하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일본엔 최근 최애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아이돌, 운동선수나 만화 캐릭터를 보고 설레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죠. 즉,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로맨틱하게 설레는 건 현실 속 인간이 아니라 가상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돌이나 운동선수는 가상은 아니지만 그들로부터 소중히 여겨지기는 힘들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요.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은 그런 욕구를 연인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풀어요. 오늘 일을 얘기하며 기쁨을 느끼죠. 그럼 애인이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일본엔 돈으로 그런 욕구를 풀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50대 싱글 남성을 인터뷰한 적 있는데요. 개인적인 대화 욕구를 누구랑 푸는지 물었더니 주점의 여사장과 하는데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캬바쿠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돈만 내면 같이 술도 마시고 재미있게 수다도 떨어주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대단하지? 같은 대화를 캬바쿠라 종업원과 나누며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부나 연인끼리 해소하면 친밀함에 대한 욕구를 그와 유사한 경험을 통해 만족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젠 유사한 경험의 차원을 넘어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자나 프리터, 은둔형 외톨이처럼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일본에 파친코가 있는 건 다들 알 거예요. 전국에 파친코가 있고 거기서 노는 사람들도 많죠. 기술을 갈고 닦으면 가끔 크게 터지기도 하나 봐요.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직장이 아니라요. 요즘 젊은이들은 파친코 대신 게임을 합니다. 직장에선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1등을 못하지만 게임을 하면 일단 깰 수는 있잖아요. 게임을 깼다고 인터넷에 올리면 인정도 받죠. 인간은 노력을 보상받지 못하면 희망을 품고 살기 힘듭니다. 현실에서는 노력해봤자 결혼도 못하고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도 못하니까 가상세계에서 노력에 대한 보상을 찾으려는 겁니다. 일본이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범죄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건 파친코, 게임, 오타쿠, 아이돌 문화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문화를 조사해봤습니다. 만화나 게임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 미혼 여성의 비율이 58.5%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돌, 배우와 사랑에 빠진 미혼 여성의 비율은 16.1%로 확인됐죠. 남성은 어떨까요? 캬바쿠라나 메이드 카페에 가는 미혼 남성의 비율은 23.5%.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중장년화되고 있어요. 아이돌 팬 문화를 연구하는 제 동료 교수가 있는데요.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아이돌 팬의 중장년화가 진행되고 있대요. 중년 싱글이 증가하면서 아이돌 팬 미팅이나 콘서트에 자주 가는 연령대가 30에서 40대로 변했답니다. 역시 일본은 참 신기한 나라 같아요. 경제 성장이 멈췄어요. 임금이 30년간 안 올랐고 최근 물가를 고려하면 오히려 떨어졌죠.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을 갖기 힘듭니다. 결혼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지만 혁명, 폭동, 시위도 안 일으키고 대부분 얌전하게 살아가요. 특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온순한 사회죠. 가상세계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젊은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 만화 산업이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한 거예요. 싱글 수천만 명이 게임이나 만화에 빠져 삽니다. 그러니 관련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죠. 즉 청년들은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나름 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VR까지 나왔죠. VR이라는 신기술 덕분에 현실에서 뭘 이루려고 하기보단 그냥 VR로 즐기면 된다는 사람이 점차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일본은 행복한 채로 조금씩 쇠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은 어떤가요? 배우자나 연인이 없는 사람이 늘고 있나요? 여러분께 설문조사를 부탁드렸는데요. 이성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연애 감정을 느껴봤냐는 질문에 3분의 1이 아이돌이라고 답했어요. 역시 한국은 아이돌의 나라군요. 물론 그런 적이 없다는 분이 절반 이상입니다. 만화 캐릭터는 2.4%로 많지 않았고요. 기타는 8.7%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처럼 미혼율이 증가하고 배우자나 연인이 없는 사람이 증가하는 바람에 아이돌, 만화, 게임 산업이 성행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